알아서 잊어버릴 것 같아. 미안하다. 경찰 아저씨랑 만났는데 거의 다 잡았다더라. 진짜? 그래. 한숨 자고 일나면 아빠랑 경찰 아저씨랑 꼭 잡아놓을 거니까 우리 소원이 한숨 자자. 그러면 그럴까? 자꾸 목이 말라서 자꾸 똥도 나을 것 같고. 현장에서 발견한 지문 대조 결과 나왔답니다. 찾았습니까? 잡았습니까? 전 과자 중에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았고 소재 파악도 마쳤다고 합니다. 지금 범인 안 잡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? 아 이수경! 너 아버님을 여기까지 모시고 오면 왜 하노? 아, 저 아버님 일단 좀 앉아있어. 누굽니까? 어디 사는 놈입니까? 아니 저 그게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게 돼 있어가. 지문 나왔다면서요. 누군지 안다면서. 그 지문만 가지고는 지금 바람 못 잡습니다. 너 이제 누굽니까? 아직 증거가 충분치 않아요. 영장 없이는 못 잡습니다. 와 영장이 안 나오는데. 아버님 그 지문이야. 그 다녀간 사람들이면 다 지킬 수 있는 기고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영장이 안 나옵니까? 무슨 증거가 다 필요합니까? 그 뭐 CCTV라든지 뭐 DNA 같은 건데 현장에 CCTV도 없고 아직 DNA도 안 나왔고요. 그저 그 피해자가 그 직접 진술을 하면서 범인을 그 지목만 해주면 긴급 체포가 가능하긴 한데. 진술이요? 진술만 하면 당장 잡을 수 있습니까? 아가 저런데 조사를 받으라고. 조사가 아니고 진술이다. 조사고 진술이고. 이 새끼다. 아가 그 끔찍한 일 다시 떠올리려는 게 그게 아 키우는 아빠가 할 일이가. 아빠가 돼가지고 언니는 감정도 없나? 감정? 난 감정도 없다. 그렇다 치지 뭐. 어머님, 해바라기 센터라고 아동 성폭력 상담소인데요. 애가 충격을 덜 받도록 도움을 받을 곳이 있습니다. 우리 아가 와 저런 일을 당했는데 전부터 경찰들이 그런 놈들 관리를 잘했어 보이소. 이런 일이 와 생깁니까? 저 앉아. 그로부터 잡아야 될 거 아이가? 두 분 우선 진정하시고요. 지금 진정하게 됐어요! 야, 아버님은 집에 가셔서 아기가 갖고 놀던 거나 일기장 같은 거 좀 갖다 주세요. 예? 소원이 진술받을 때 우리 선생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. 어머님은 제가 설득해 볼게요.
지금 꼭 하셔야겠어요? 범인을 꼭 잡아야 됩니다. 사건 일어난 지 사흘밖에 안 돼서 아이 심리 상태가 불안할 텐데 괜찮겠어요? 언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쉽지 않은 일이에요.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 하지 않습니다. 수은이가 범인을 잡아달라 했다. 담당할 수 있겠나? 아가, 네 말할 수 있겠나? 와, 말하기 싫으나? 그래, 고개만 그렇게 까딱해도 된다. 아줌마 보이나? 나는 소시지 코코몽, 장난꾸러기 코코몽. 아줌마 이쁘지? 보셨죠? 지금 임소원 양은 자기 소신도 뚜렷하고 의식이 아주 분명합니다. 아가야, 그날 아침에 비가 막 왔었지. 학교 가는 길에 나쁜 아저씨를 만나가 막 큰일 날 뻔했지, 우리 수은이. 그 나쁜 아저씨 아줌마한테 말해줄 수 있겠나?